아니고 환상이에요. 저 아세요? 아 그래요? 아, 환상이에요. 환상을 네. 깨야 되는데. 그때 덜 못 네. 깼나 봐요. 네. 네. 안 깼다고 했는데. 아직 윤프로 얘기를 덜 들었어요. 제가 본 가장 착한 남자는 양코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를 착하게 보는 건 환상이죠. 네, 이 너브노프 엄청 진짜 착해. 네, 내가 항상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은 너무 착해요. 근데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비슷해요? 누구랑 누구랑? 이 녹음성 프로하고 비슷한 네. 성격, 양코치님하고 네. 네. 하고 있지만 엄지영 원장님은요? 아, 그 부분도 비슷한 부분.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 이게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엄지영 원장님하고 녹음성 원장님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코치님하고 비슷하고 양코치님은 엄지영 원장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옆에서 봤으니까요. 네, 네, 그럼 네. 세 사람은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아니, 그거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이 튀고 좀 덜 튀고 하는 거지. 네. 저희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남자, 네. 남자분들은. 그런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평소 엄지영 원장님이 가장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지영 원장님이 제일 어른같이 보이는데요.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가장 노인네 같은 느낌이 녹음성 프로였어요. 느긋해. 네. 아니 느긋해. 네. 답답해요. 정확하게 무슨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납니다. 네. 아, 이선미 선생님이 봤을 때 네. 답답할 정도로 네. 느긋해요. 네. 충청도. 두 분은 고향이 충청도이신 거죠? 아, 고향은 아니에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고향은 충청도예요. 네. 네, 충청도. 충청도? 네. 경기도? 강원도. 강원도. 아, 네. 그리고요?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가 많아요. 충청도. 대전 충청도니까요. 네. 전라도. 네. 전라도요? 전라도인데 약간 서울이 섞였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이고. 자, 이번 토크 주제는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 한마디씩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사교 댄스를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문하는 그 과정은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약간 거부감도 있었고 그리고 해보고 나니까 사교가 정말 괜찮은 춤이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고 지금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한데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지 예를 들면 댄스 스포츠, 뭐 살사, 뭐 바차타 뭐 여러 가지 춤들이 있어요. 커플 댄스 젊은 사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 댄스는 예전에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했지만 우리 후배들은 젊었을 때 하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같이 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호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원장님? 저요? 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하세요.